반찬 녀석들로 식탁 위엔 고급스러움이 더해지는데요. 정갈해요. 요란하지 않게 입맛을 돋우니 에피타이저가 따로 없습니다. 이어서 오늘의 주인공 선수. 불타는 링 위에 올라 제 할 일 다 하고 나면은 이젠 구경꾼들의 목. 너른너른 지글지글. 그 먹음직스러운 자태에 저절로 손이 가는데요. 입에 넣는 순간 정체를 알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옵니다. 이렇게 같이 먹으면은 고기의 텁텁한 맛이 없어지면서 상추의 새콤새콤한 맛이 너무너무 맛있습니다. 진짜 맛있습니다. 너무너무 맛있어요. 생방불명이야 입에 들어가면. 아, 살 없어져봐요. 손님들 입맛 사로잡은 아찔한 맛의 비타. 음식 맛도 맛이지만 아끼지 않는 큰 손으로 푸짐하게 담아낸 정성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. 그리고 찍입니다. 억수로 마시십니다. 억수로. 많이 이제 마셨다. 요 한 사람 먹었잖아요, 여기다가. 네. 한 사람 공짜로 나온다고. 여기요? 아주 저렴하니까. 맛있고. 아, 진짜 공짜가 아니라 기분이 공짜같이 느껴지시는 거예요? 그럼요. 그런데 주인장, 2,900원 대패 유황오리에 상다리 부러질 것 같은 밑반찬까지 대체 남는 게 있는 건가요? 사장님. 예. 뭐 이렇게 파셔가지고 남으세요? 마진폭은 적지요. 다른 가게에 비해서 그 사람이 그냥 용돈 쓰고 열심히 산 만큼 뭐 대가는 나와요. 두 사람이 열심히 합니다. 모든 것을 두 사람이 알아서 다 합니다. 남편과 아내의 철저한 협동 분업으로 인건비를 절약한 것이 이 집 착한 가격의 첫 번째 비결. 인꺼부부답게 각자의 일을 알아서 착착착. 김치도 직접 담는 게 배추가 아무리 비싸도 중국산보다 싸게 치어요. 직접 담으면은. 중국산 한 박스 사봤자 그 속에 몇 개 들었는데 국물이 흘렁해. 흘렁흘렁한 거 몇 조각이 꺼내면 없어요. 힘도 없고 김치가. 근데 요거는 다음은 한 포기를 담아도 김치답잖아요. 아, 그럼요. 구질어나 그런 둘째가라면 서러울 주인장 내외가 열심히 발품 팔아 제철 맞은 국내산 재료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. 밥 볶아주세요. 밥 한 그릇 더 주세요. 사인이나. 밥 볶아달라는 말 무섭게 불이 나게 달려가는 주의자. 능숙한 솜씨로 불판 가득 밥을 볶아내는데요. 주연과 조연 다 밀어내고 불판 차지한 녀석. 볶아지기가 무섭게 사람들의 손놀림이 바빠지는데요. 우리 역시 진정한 주인공은 네. 가장 늦게 등장하는 법. 주인공 얼굴 안 보고 가면 섭하겠죠? 올해 대패살은 이 맛에 묻는 거라니까. 요게 나중에 별미입니다. 구수하게 맛있어요. 이런 누룽지를 많이 먹고 자랐거든요. 그때는 간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누룽지가 아주 별미였어요. 기름하고 고기하고 들어가니까 더 맛있지. 오리고기 먹고 난 다음에 그에 나오는 기름하고 이제 밥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비비는 겁니다. 그리고 오리기름은 뭐 다른 기름하고 달라가지고 불포화 지방산 그래서 장수식품 그렇습니다. 주인장의 오리 사랑으로 태어난 2,900원 대패 유황오리. 좋은 음식으로 손님들 건강 지키고 착한 정성 가득 담아낸 그 푸근한 정 덕분에 오늘도 살맛이 절로 납니다. 사장님. 예? 혹시 꿈 있으세요? 앞으로의 꿈? 앞으로의 꿈은 힘 닿는 데까지 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어요. 힘 닿는 데까지. 예. 혼자는 안 되고. 두 사람이 힘 합쳐서. 어머니 안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힘들다고. 그땐 할 수 없죠. 그때 여자한테 이긴 사람 없잖아. 살만 나는 맛집 주인장으로 인정. 산 넘고 물 건너 오늘도 자연인 찾아 출발합니다. 영하로 뚝 떨어진 날씨에 온몸이 후들후들. 하지만 여기 코끝 찡해질 틈도 없이 땀나게 산속 헤매는 이가 있었으니 가만 무슨 소리가 들리다 들려. 소리 나는 쪽으로 움직인 포착. 사람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이? 덥수룩한 수염에 이? 헝클어진 머리. 평범해 보이지 않은 옷차림. 누구냐 넌. 침 한번 꿀꺽 삼키고 접근해 보려대요. 오인 같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래봬도 향기 있는 남자랍니다. 고리봉 차조사 오동섭 씨. 보고 또 봐도 눈길 가는 개성 강한 외모. 머리 길이나 수염이 엄청 특이하네요. 네. 아이고 그래요? 네.
어디 이렇게 하고 예. 그